이제 좀 한숨 좀 돌리나 싶었더니 다시 밭으로 돌아온 서우섭 씨. 옥수수를 이제 봄에 심고 그렇게 해서 옥수수 따먹고 비고서 이제 그 고랑에다가 이제 이렇게 들깨를 심으면 이제 이것도 가을에 수확해서 이제. 그러니까 땅을 허투루 놀리시는 법이 없네요. 그렇죠. 그래서 우리 60년대 초반 네. 우리나라 농업 근대화 시절 그 초창기에 그때는 예, 이런 슬로건이 있었어요. 한치의 땅이라도 놀리지 말자. 뭐 이제 그런 게 이제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듣고 실천하고 이제 자라온 사람이라 어느 구탱이 하나 비워놓으면은 내 사전에는 큰일 나죠. 염소 한 마리로 시작해 거칠고 메마른 땅을 개간하며 재산을 불린 서우석 씨. 그의 인생 기본 철학은 쓰임새, 자투리 땅 활용에도 적용된다. 이게 산마늘, 또 이게 이제 울릉도에서만 자생하는 건데 이게 왜 또 이제 명이나물이라고도 그러죠. 이건 한번 부러지면은 그 해에는 안 나와요. 그 다음에나 나와요. 그래서 참 그 작물들도 특성이 다 달라. 쉽게 구할 수 있는 채소들은 물론이고 텃밭 곳곳 고소득 작물을 기르는 서우석 씨. 이 정도면은 반찬 충분히 해먹지. 오, 이게 우리 농사꾼들이 바로 이제 이모세에 농사 지는 거예요. 우리 농사꾼으로서 이제 그냥 천직으로 또 늘 주변에 그냥 이렇게 빈 땅 있으면은 사부름 매사 끄적끄적 퍼서 또 뭐 씨앗 심고 또 모종 심고 그게 그냥 우리 농업인들이 사는 천직입니다.